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하남시의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제288회 임시회를 개최,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병용 의원을 대표로 의원 9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방안과 입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합니다. 박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동 대책에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